잔디 깔고 축대 세우는데 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? 아유, 그나마 IMF라고요. 싸게 해주는 거래요. 참, 돈 든다고 선산에다 잡초 심을 수도 없고. 자, 아저씨 빈병수세요? 어. 병당 30원이다. 몇 병이냐? 22병이요. 그래? 자, 700원 줄게. 예, 수고하세요. 아니, 저기, 아직도 빈병 취급해요? 고문상이 빈병 안 받으면 뭘로 장사를 하냐? 당연히 받아야지. 그런데 날더러 얼마나 내라고? 저 작은아버지는 100만으로 정했거든요. 그나마 작은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에서 제일 성공하셨잖아요. 에휴, 남들은 고문상에서 돈들 벌었다는데 이걸 이 나이 먹도록 하고 있으니 참. 그런 말씀 마세요. 큰아버님은 지금까지도 개장사하고 있잖아요. 알았다. 저 선산에 쓰는 돈이니까 내 군말 없이 주라. 아이고, 자. 고맙습니다, 장아버지. 아, 저 이거나 하나 가져가라. 이거 뭐예요? 난들 아니, 그런 대로 깨끗하니까 자 가져가서 표구나 하나 해서 걸어놔. 네, 알았어. 너랑 우리 딴 거 보자. 난 캔디 재미없어. 야, 너도 이거 한번 봐봐. 이거 되게 재밌어. 그럼 정변에 가서 놀까? 야! 너 왜 이렇게 정리면이 쭈쭈발을 빠고 있어? 아이고, 이달이 지금 뭐 보고 있니? 네, 캔디요. 응? 캔디? 네. 어머, 저거 태란이가 어렸을 때 봤었던 건데. 할머니, 안소니 너무너무 멋있죠? 안소니가 누구냐? 저 남자가 안소니예요. 너무너무 잘생겼다. 안소니, 안소니. 재미없는데. 할머니, 딴 거 봐요. 재미있는데 뭘 그래. 그냥 봐봐. 할머니 이거 재미없어요. 우리 라이언 큰카 보면 안 돼요? 네? 아,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. 이거 심심한 말들 코나물 하나 다듬어. 다녀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녀왔습니다. 계속 돈 주신대? 역시 성공하신 분이라 그런지 돈 쓰시는 게 다르더라고. 100만 원 선뜻 내놓으시더라고. 그래? 근데 이게 뭐야? 그 별거 아니야. 응? 어디 저 헌책에 껴서 들은 모양인데 그냥 표고해 놓으라고 주신 거야. 그 지금 표고할 거야? 아유, 그런 걸 뭘 표고를 해. 그냥 표고값이 더 들겠다. 너무 멋지다. 어머, 어머, 이게 끝났다. 할머니가 다듬으라 그러셨잖아. 어머, 내가 왜 그랬어? 야, 하지 마. 어? 내 쭈쭈바. 내 쭈쭈바 어디지? 어? 야, 너 그거 내 쭈쭈바지? 어. 내가 그걸 왜 빨고 있어? 네가 빨고 있으라고 줬잖아. 야, 내가 언제? 내가 너한테 뭐 하고 주는 거 봤냐? 미달아, 나 네 방 가서 쿠쿠블럭 해도 돼? 그래. 미달아, 미달아. 저 단발머리 이름이 뭐니? 아치볼트 코넬인데요. 그냥 아치라고 불러요. 아치볼트 코넬. 괜찮아. 아치볼트 코넬. 선배님 좋았습니다. 아, 김선생님 그래요. 네. 아치볼트 코넬. 이제 미달아, 은찬이 어딨니? 내 방에 손찬 온다고 올라갔어요. 그래? 그냥 표고해서 걸어주자. 아, 이 깡걸 뭘 표고를 해. 됐어, 됐어. 은찬아. 김 선생 왔어? 형님 계셨어요? 오셨어요? 방금 안 나오셨어요? 오늘 좀 늦게 나왔대. 이게 뭐예요? 야, 글씨 잘 썼다 이거. 좋죠, 그쵸? 예, 글씨에 힘 있어 보이는 게. 이거 누가 쓴 거예요? 저희도 잘 몰라요. 야, 이거 표고에서 걸어두면 멋있겠는데요? 이 필체가 호방한 게 힘 있고. 야, 글씨 참 잘 썼네 이거. 야, 누가 쓴 거야? 아, 저기, 김 선생. 예. 이거 마음에 들어? 예, 아주 좋은데요? 그럼 가져가가지고 표고해. 네? 정말요? 아, 감사합니다. 대신 말이야, 저번에 내가 왜 10만 원 저 꽃 쓴 거 있잖아. 그거 그냥 까버리자. 예? 아, 이거 글씨 말이야. 이거 저 시중에 나가도 30만 원 좋기 줘야 사. 그러니까 그냥 까버리자. 어? 예, 그러죠.
엄마 저희 왔어요. 아니 밥 어딨어? 아니 누나, 아니 누나, 밥 안 줘. 어머 벌써 점심 시간이요? 어머 어머 내 정신이.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저 밥도 안 하고 있어. 나 지금 점심 아주 오전 내내 그냥 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. 아 다 됐어. 솔직히 빨리 와서 먹어. 아 참. 글쎄 말이야, 캔디스 화이트가 본인의 집에 있다가 일라이즈 라겐 집으로 식모로 간 거야. 근데 그래서 캔디가 일라이즈한테 막 구박을 받고 숲속에서 울고 있는데, 응? 글쎄 안소니 브라운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? 아, 몰라. 딱 이러는 거야. 주근깨 아가씨 울지 마. 그러니까 딱 웃으니까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더 이뻐 그러면서 장미의 무늬로 싹 사라지는 거야. 아, 아줌마는 사라져. 왜요? 안을 갖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니 그 대사가 저기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. 그럼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래? 아니요, 멋있잖아요. 나? 여자들은 그런 말 한마디 딱 정하는 거예요. 아, 네 아버지 무엇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얘. 똑같은 말인데 네 아버지 이럴 거다 얘. 꼬마 아가씨는 웃는 게 이게 너무 이뻐. 응, 엄마 나중에 안 쏘니까. 어이! 하지마! 야, 어, 오늘 이거 하는데 5만 원을 달래냐? 야, 5만 원 줬어? 그래, 좀 물어보고 맡기지. 아니 무슨 표고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. 아이, 표고해놓은 게 좋은데 뭐. 야, 이거 글씨 좋네요. 필체도 힘이 넘치고요. 어, 그래. 내가 봐도 힘있게 쓴 것 같더라고. 어? 야, 이거 우친왕이 쓰신 거네? 아, 우친왕? 예. 자기가 뭐 좀 볼 줄 아나? 아니요, 저희 할아버지께서 금석학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어깨 너머로 배운 가락이 좀 있는데요. 사실은 잘은 몰라요. 아니, 평화사,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? 1900년대 초죠. 아니, 그 1900년도면은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가겠네? 아이, 그렇겠죠. 100년도 안 된 건데. 그거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. 만약에 이게 을친왕의 친필이 확실하다. 그러면 못해도 한 50만 원 정도? 이런 씨. 예, 을친왕께서요. 이 독립자금을 모으시면서 이런 걸 많이 써줬대요. 그래서 희소 가치는 뭐 많이 없지만 보통 그 정도예요. 오빠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? 형님한테도. 아, 형님.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네요. 아, 그래. 내가 그랬잖아. 이거 좋은 거라고. 네, 이거 저 낙관 이거 확실한 거야? 을친왕께 확실한 거야? 확실하진 않아요.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요 뭐. 그래, 표관 회사가 전문가도 아니잖아. 그래, 가짜일 거야. 틀림없이 가짜일 거야. 진짜인가? 진짜면 어떡하지 이거? 주무셨어요 할머님? 어, 안녕. 왜 그러니? 그렇게 서두르니 말이야. 엄마, 죄송해요. 아직도 캔디밥? 오늘 학내 선발대회 결과가 발표된대요. 진정해라. 어머,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. 왜 그러는 거야? 엄마. 엄마, 왜 울어? 안소니가 죽었어. 말다다가 떨어져 죽었다고. 캔디는 이제 누굴 믿고 사냐? 아 그래 맞아. 동산 위에 왕자님 있었어. 동산 위에 왕자님만 나타나면은 캔디는 외롭지 않아.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.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. 김선생 어디 있어? 안에 있나? 네. 야 인정아, 자, 나 진품이 아닌지 네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봐. 어? 알았어. 김선생 들어오세요. 아, 형님 웬일이세요? 어, 김선생 저기 말이야, 이 친구가 저 인사동에서 화방을 하는 친구인데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의진왕 친필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래가지고. 아 예. 이거냐? 어, 이거 진품이냐? 어디 보자.
제발 가짜라고 말해줘.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가짜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돼, 인종아. 진품 맞네. 뭐? 진품 맞아요? 어, 그럼 평원호 선배님 맞았네. 아, 이거 저, 확실한 거야? 진품 맞아. 그 좋은 글씨 갖고 계십니다. 아, 예, 예. 저, 이, 그, 근데 이거 그, 가격은 얼마나? 글쎄. 제발 50만 원 밑으로 불러줘. 그럼 어제보다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, 인정아. 100만 원 정도? 예? 그렇게 나가요? 예, 뭐, 보통 그렇게 합니다. 아, 형님 감사합니다. 형님 덕분에 좋은 거 얻었네요. 야야, 같이 가, 임마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야야, 영규야, 영규야. 야야, 너 왜 그래, 임마? 어? 야. 아, 끝났다. 어머나, 아유, 나 어떻게 됐나? 어떻게 됐나? 야, 얼른 담궈라, 담궈. 10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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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배. 어? 근데 할머니, 어. 10배는 돈이 모자라서 못 빌렸어요. 뭐야, 뭐야? 어, 우리 빨리 봐야 되는데 얼른 빌리러 가자. 네. 어, 태리 왔어? 어, 어떻게 됐어? 아이씨. 왜 그래? 집은 맞대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얼마래? 50만 원 맞대? 100만 원이래, 100만 원. 뭐? 아, 내가 진짜, 내가 뭐라 그랬어, 그러니까. 에이! 난 캔디 빌리러 가는데. 어? 나도 캔디 빌리러 가는데. 너 그럼 몇 회 빌리러 가는데? 10회. 어? 나 10회 빌리러 가는데. 아니 저기 좀 잠깐만. 아, 가만있어 봐. 전화번호 끝자리가 어떻게 되니? 안녕히 계세요. 어, 할머니. 이거 좀 드시면서 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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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버트가 동산의 왕자님이었어. 역시 그랬어. 어,